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약에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왜냐면 나라마다 이제 그런 도시마다 그런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를 딱 생각했을 때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만리장성. 만리장성, 멀리서도 보이고, 그게 그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도. 규모가 있고. 그쵸.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라면은 만리장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아니고 자연이라고 친다면 뭐 히말라야? 히말라야나 뭐 나야가라 그렇죠. 강으로 치자면은 뭐 아마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라미드 같은 것도 피라미드. 그렇죠. 지구의 랜드마크. 피라미드 혹은 뭐랄까 또 상징적인 그 가장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강대국의 그런 랜드마크로 따지자면 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신상 그런 정도 그게 지구의 랜드마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또 생각나는 거또 있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한그 크게, 정도 예, 그 그죠? 정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랜드마크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뭐의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그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뭘로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니까. 자, 그럼 야마하의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인가? 야마하 기타의 랜드마크.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LL16이에요. 저도 네. 그래요. 16. 야마의 뭐 그거 일렉 기타까지 다 통틀어 갖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뭐 일렉 기타에도 또 유명한 것들이 있죠. 퍼시피카도 있고 뭐 SG 3000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뭔가 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한테는 그렇죠. 아무래도 LL LL16이다 16.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하이엔드 쪽으로 봐도 다 LL이잖아요. 그렇죠. LL26, LL36, LL 56. LL56까지 다 이제 LL에서 파생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LL16이 가장 대표적인 야마하의 그 랜드마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LL16 ARE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뭐 리뷰도 했었고 근데 리뷰한 이후로 워낙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아요. 진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2015년도 10월에 했었고요. 명없이는 거의 저의 모든 곡을 이 기타로 했습니다. 4.5. 저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 황명음이 보증합니다. 4.5. 거의 뭐그 당시의 점수 체제로는 가장 뭐 고득점에 그렇죠. 가까운 점수를 받은 기어입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고득점이냐면 야마하에서는 거진 다가 그냥 그때 당시로는 4.5 평균으로 4.5, 4가 계속해서 나오는 맞아요. 때예요. 우리 10점 만점 때는 8.5. 그렇죠. 8점을 8.5 쭉 가다가 좀쭉 괜찮은 가다가 9. 9. 그렇지. 8.5, 9. 그렇지. 9.5가 안 나오고 8이 안 나오는 브랜드였어요. 그렇죠. 그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9, 추출하게 9.5 이렇게 딱 나오는 나오는 약간 그 가격대에 진짜 가성비 좋은 대표 모델 16 ARE 모델입니다. 살펴볼게요. 가격 110만 원이고요. Made in China 그리고 전장은 104cm, 무게 2.23kg, 두께는 118mm, 구프레디들을 75mm, 야마하 오리지널 전복. 굉장히 피지컬이 일단 짱짱한 친구입니다.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이게 ARE가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라는 기술로 미리 에이징을 시켜 나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구판 솔리드 로즈우드 드디어 이제 올솔이 올솔. 되었어요. 네, 바디의 피니쉬에 글로스 피니쉬, 넥에는 매트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로즈우드 파이버 플라이 맥입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너트는 유레아 너트 44mm 너비에 지판은 에보니, 곡률은 40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50mm, 패시브 프리앰프 시스템에 SRT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패시브에서 뭐 로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냥 푹푹 푹꼬꼬 치시면 치는 돼. 거예요.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하! 아, 좋아. 어하. 이 노래를 이걸로 그렇죠. 녹음했죠? 네. 이거는 이래도 되는 기타입니다. 이래도 되죠? 네. 아, 좋아요. 다음 거 아, E 가볼게요. 네.
기타 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금까지 기타들이랑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보여주네요. 확실하게 좀 도드라지죠. 네, 좋은 기타라는 이제 느낌이 바로 드는 맞아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이걸로 쳤어요. 갈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게 없죠. 이게 피지컬 자체가 되게 좋다 보니까 그 너무 센 피지컬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배음으로 날리는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호불호가 맞아요. 많이 안 갈리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입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안 만져도 충분한 사운드. 네. 푹 꽂고 그냥 치는. 네, 푹 꽂고 치기. 긴가요? 이 안 쳐봐도 되겠나? 이 쳐볼게요. 네, 이 쳐보겠습니다. 좋다. 사운드 진짜 좋죠? 네. 아, LR16은 진짜 명기인 것 같아요. 네, 명기예요, 명기예요. 진짜.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소리, 반가운 소리. 아 진짜 너무 잘하는 소리, 반가운 네, 소리.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그냥 친구 만난 느낌이죠. 맞아요.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 이거는 저희 곡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LL16AR이 너무 잘하는 기타. 네, 맨날 듣던 그 사운드 오랜만에 또 살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내 음악의 친구라고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만 원대 초입을 지키고 있는 정말 숨은 장과도 같은 랜드마크. 저는 야마하 그 자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명없이 사운드 29. 이 가격대의 기타가 갈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뚫고 올라갔어요. 예, 약간. 제가 약간 네. 저의 그런 사심 조금 들어갔어. 애정이 있어요. 알아요. 조금 네. 들어갔어. 제가 얼스미니 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해. 사심이 좀 있어요. 사운드 29.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았네요. 가성비 18. 맞아요. 가성비 좋고요.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7. 이거야. 사운드 27이잖아. 네네네. 사운드 29잖아요. 저 40 약간 들어갔고요. 아, 40 요만큼. 네, 40 이만큼 들어갔어요. 어. 네, 저는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총점은 76.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명음 씨가 사심 조금 빼고 했으면 저랑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네, 75죠. 그래도 네. 75잖아. 네, 그래도 76이죠. 76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운드 명음 씨가 지금 29점 주고 제가 27점 드렸는데 100만 원대 초반에 이 점수면은 거의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의 영역을 뚫고 올라간 점수입니다. 맞아요. 거의. 역대급이죠. 네, 진짜 높은 점수예요. 29, 27 이렇게 사운드 나왔고요. 나머지는 18, 16, 15로 동일해서 평균 77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70점, 부각스미 70점을 갓 넘었고 FG830이 되게 좋다 좋다. 그 가격이 레전드다라고 했는데도 70점 못 넘었거든요. 맞아요. 69.5였는데 확실히 16은 16이다. 아예 그냥 70점대 후반까지 가버리네요. 맞아요. 네, 77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점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가성비라고 하면은 또 절대 밀리지 않는 브랜드죠. 아, 그렇죠. 네, 비싼 돈이지만 가성비를 괜찮은. 네,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엔드의 가성비라고 봐야 되겠죠. 후르크의 이제 레드가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그렇죠. 300만 원대 이제 타 브랜드에서 한 500만 원대 정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그 가격대, 약간 고가 시장에 정말 선풍적인 어떤 그 바람을 몰고 왔던 후르크 모델입니다. 후르크의 옐로우 GCCR 250만 원. 네, 딱 이 뭐랄까 하이엔드의 시작점.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낮은 가격이긴 해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떤 사운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옐로우를 보면은 대충은 그렇죠. 예상이 가능한 맞아요. 그런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하이엔드의 엔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가성비로 유명했던 브랜드 후르크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죠. 다음 시간에 옐로우 GCCR로 200만원대 중반의 스쿼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시리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